빵일 때문에. 어, 봤어, 봤어. 빵에서 봤다고? 어, 내가 질려서 가다가. 새끼는 이제 벌고 500만 원. 에?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 근데 또 형은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아, 개가 씨. 내가 이만큼 나왔잖아. 난 내 담배를 그 짱구 형들 뒤집었더라. 짱구도 막 대가 들어와 완전히. 그래. 죽긴 싫어요, 아직까지. 야. 야, 형, 저 새끼 봤다. 빵일 때문에. 어, 봤어. 빵에서 봤다고? 어, 내가 질려서 가다가 거기 저기 어려카 가다가. 그런 새끼는 아는 채 되지. 그 새끼 아는 채더라고 나보고. 그 새끼는 벌고 500만 원. 에?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 그렇게 많이 났어요? 500 가고 또 막걸리 처 먹고. 예. 실적 때문에. 그때 무슨 다 내. 와,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 500이나 때렸어. 복권이잖아, 그때고. 아니, 그러니까 그저 짜증 빼서. 아, 그때 한 거. 아, 그때 네가 봤잖아. 그러니까. 진술서 써주고 그랬잖아. 네. 열차를 가가지고 이게 다 늦게 쓰고. 네, 500이 나왔다고. 그거 하나하고 아니 그 새끼 건이 두 건이야. 그래, 두 건이야. 지난 겨울에 거기 옆에서 라면 먹고 싶어. 알아. 라면 먹고 있는데 뒤에서 거둬 찾잖아 나를.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 내가 이제 몇 대 때리고 해갖고 이제 누대 밥벽이 되고 그게 벌금 200만 원 나왔어. 아, 그게 200 나온 거야? 200 나오고 또 다음에 그 새끼 입원하고 나와서 나 쫓아다니고 맞아. 시비 걸었잖아. 네, 시비 걸었어. 근데 그게 300 나왔어. 그게 300 나왔다고? 야, 그게 300 나왔다고 그럼? 200, 300 나왔어. 와, 세게 때리네. 보너스로 그것도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유. 나 지금 그거 내려고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니까 살지 마요. 저걸 해달라래. 분할로요. 분할로 해달라. 분할. 분할로 해? 분할 해줘요. 분할 내지. 신청이랑 분할로 해달라래. 아니, 그러면 되지 뭐. 분할로 해달라 그래. 노가다도 그 저 한 달에 한 15, 20억 나가. 그게 방 잘 방 있어야지 일을 하죠.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맘만 먹으면 내가 좀 방은 하나 해. 나하고 같이 살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 해줄게. 너 일만 해면 될게. 야. 네가 약속을 너 한 7, 8년 전부터 너는 약속해놓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야, 못한다 못해. 야, 가름도 먹거든. 아, 너도 똑같아 인마. 그래, 나는 내가 가름 못 굽니까. 지난 겨울에 뭐 집에서 방 하나 해가지고 사과차고 저 그래 그 반지하고 저 30만 원짜리인데 안방도 그 거실도 크잖아. 서울역보다 그거 방이 좀 싸. 어, 거기가 싸지. 그래갖고 이제 이 새끼 생각이 나갖고 야 와서 그 저 내 좀 다녀라 했더니 이러면 이제 이모는가 사람 착해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아, 데리고 왔더니 이거는 씻지도 않고. 야, 얘는 청소는 잘해. 부지런해. 얘 안 씻지. 안 닦아. 안 닦아. 와, 나 진짜. 거기서 일 안 해보라고 한 달 만에 다 쫓겨났잖아. 쫓겨났다고? 그 방세를 줘야 되는데. 방세를 안 주니까 쫓겨났죠. 그 일을 해갖고 돈을 보라고 해야지. 아, 돈을 줘야 되는데. 형도 방세를 안 냈어, 본인도. 아, 씨가 도망갔어. 씨가 도망갔다 살았다. 내 말 들어봐.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예. 내가 그때 돈이 60만 원밖에 없었어. 근데 아, 그 형님한테? 그래. 그랬는데 내가 또 벌금 200만 원 있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갖고 내가 그저 며칠 또 살고 나왔잖아. 네, 알았지. 살고 나왔고 새끼야 그 집에 찾아가니까는 아무도 없는 거야. 갈 데가 있어야지. 서울역에 오니까는 소라지가 거지가 돼갖고 나 보더니 또 존나 반가워하더라고. 그 그럼 형 그거 좀 있는 동안에 좀 일 좀 며칠 해면은 방세 주고 또 살면 되지. 그러게 말했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 아, 지금도 형은 거기서 방은 얻었어. 일만 했다고. 그런 그 마음가짐만 딱 있으면은 가서 했는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하루 둘이냐 7, 8년을 봤는데 내가 너를.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런 데서 술 먹는 것도 하루 둘이지 뭐. 요즘에 좀 노가다 일이 좀 풀려가고 있지. 뭐 쓰는 사람 많아. 아, 요즘에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옛날 얘기고 인력 사무실 나가잖아. 다 나가 일. 지금 일이 많을 때. 너는 좀 말만 좀 잘 듣고 이 새끼가 술 안 먹으면은. 아예 빨리. 간판 다는데 하루 이틀인가 왔는데
그가 나한테 막 칭찬을 해줘요, 얘를. 어, 저렇게 일자를, 일 꼼꼼하게 동작 빠르게 잘하는 척 하고. 이야. 진짜 잘해. 저는 한 것도 없이 얘가 다 했다는 거. 얘가 다 했어. 나는 보조만 하고. 그때 그 놈하고 저 부동산 그 아트리 그거 떼어내고 그 해라는 거 갖다 떼어내고 하는 거 갖다가 유리창 거 갖다 점도 하나 없이 그냥 꼼꼼하게 했다고. 칭찬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정말 잘한다니까. 근데 태형은 뭐 때문에 죽은 거야? 간. 어? 간 때문에 간. 간계가? 아, 얘기는 개가 내가 이만큼 나왔잖아. 그 짱구 형도 기겠더라. 짱구도 막 대가 들어 완전히. 그래. 야, 얘들이 왜 그러는 거야? 순식간에 가버리냐? 내가 술 조금씩 덜 먹어. 그래, 엄마, 저 노가다 나가서 땀 한번 흘리면 싫어. 그렇지. 그게 거강이야. 술 죽기 싫어요, 아직까지. 야. 여기 만약에 서울역에 만약에 1,000명 있다 생각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갔다 한 달 만에 오고 두 달 만에 오면은 꼭 두세 명씩 죽어 있어. 맨날 죽어 있다. 그 1,000명 안에 니네들 다 껴있는 거야, 엄마. 야, 그게 아주 한장 키포인트다. 야, 아니, 사실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사실 그렇잖아. 나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죽기로. 절대 안 죽기로. 절대 안 죽는다. 야, 절대 안 죽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인력 삼신 나가서 잘 다녔어요. 노가다 뛰고 돈 벌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허당이야. 지금 허당이니까 내가 얘는 얘 주민 잘해. 얘 지금 여기서 서울역 받아서 늘어진 지가 내가 보자 한 6개월 되는 거 같아. 6개월 더 됐어요. 6개월 더 됐어. 아, 얘는 얘 일 한번 나가면 겁나 잘해. 영하 10도 되게 일 갔다 오는 사람인데. 겨울에 나. 왜 겨울에도 갔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 내가 제일 잘한 사람이 나지. 너만 저번에도 이삿짐 짰다고 이삿짐 그 유니폼 있잖아, 잠방. 여기 딱 명함 적혀있는 거 해서 딱 갖고 옷 한 벌 딱 얻어주고 뭐? 하루 이렇게 하고 딱 와서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는지 아냐? 아, 형, 일 좀 해라고 했는데. 아이고, 쉽게 힘들어서 못 얻었어요. 아, 또 형님 봐. 아, 그치. 뭐해, 임마? 내일 병원 가야 돼. 가야 돼, 임마. 야, 내일 얘 병원 좀 데리고 왔다가. 너 정신 차려, 새끼야. 내가 왜 이 말 했냐면은, 요번에 내가 두 달 만에 왔는데, 진짜 친한 사람이 두 명이 죽었어. 알아. 그리고, 야, 니네 뭐, 저, 몸 관리 하려면은, 여기서는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가야 돼.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중에서,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최고 게으른 사람 누군지 아냐? 너야, 인마. 야, 너는, 내가 산 증인이잖아. 너는 나하고 같이 생활을 했잖아. 네. 나 방어도 때, 하고 너하고 데려왔잖아. 네. 너 보니까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그나마 얘는 동작이 빨라고 막 이런 거 막 총도 막 깔끔한 그게 있어. 얘는 밥을 정말 잘 먹더라. 씻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습성을 새끼야. 네가 저 살아남으려면은 곤초. 그리고 여기 오래 있어갖고 맨 보도블럭에 있으면 일찍 뒤진다니까. 일찍 안 뒤진다. 아, 맨날 알았다고 하지 말고 형님 또. 내가 공부하는데? 여기야. 너는 형들한테 그만. 형님. 이거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대변 누구도 안 딱. 어? 야, 그냥 와요. 야, 경비자. 왜 또 이 형 있잖아. 어? 아. 샤워하라고 뭐라는지 알아? 알았어. 샤워 한 번도 안 해. 샤워도 안 해. 그럼 진짜. 와, 진짜 질려버렸어. 나 질렸어. 그럼 뭐야? 볼일 보고도 안 닦고. 안 닦고? 뭐야? 아, 그냥 휴지 닦고. 그냥 나와. 샤워도 안 해. 아, 샤워도 안 하고? 샤워 안 해. 얼굴 잘생긴 뭐하냐, 씨. 너 준말이잖아, 인마. 그러니까. 아, 지금 최민수로 바뀌었어. 최민수로 바뀌었어. 너 최민수로 바뀌었어. 한마디만 할게나. 이 형 있잖아. 밥 안 챙기지만 꼭 안 먹고 꼭 밥 갖다 줘야 먹어. 그러니까 입에 넣어줘야 내가 알고 있지. 갖다 줘야 먹어. 여기서도 밥 먹으러 왔더니 얘가 맨날 들고 와서 그랬어. 와, 그러니까. 진짜 너무 게을러서.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음식 안 돼. 막걸만 먹어. 날라가뇨. 예. 야, 너는 마 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아. 이 동네에서 너 챙겨주는 애는 얘밖에 없어. 그래, 얘가 다 챙겨줘. 나 방어들 때
나 까놓고 얘기하고 여기만 데리고 갈라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형 좀 같이 좀 가자고. 그 정도까지. 아, 그 그래 그래갖고 셋이 갔잖아. 맞아. 아, 제가 부탁했어요 형님한테. 갔어. 세상 갔어. 맞아. 그래갖고 그 한 열흘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파출소 그 뭐지? 마중을 좀. 예. 벌금 떨어지고 예. 20일 살고 나와갖고 집에 들어가니까는 예. 집이 다 없어진 거야. 다 쫓겨나가고. 이제 좀 뭐 몸이 좀 따뜻해지네 이제. 그래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아 내가 무조건 병원 갈 거야. 가야지 뭐. 내가 무조건 갈 거야. 만 29. 그럼 몇 년생이야? 어? 93년. 구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92년생이야. 야, 90년생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아이고, 매. 아이고. 우리 조카뻘이야. 야, 90년생이면 어떻게 되냐? 아들뻘이야. 내 아들뻘이야. 내 아들뻘이라고. 근데 얘는 착해, 마. 난 진짜 좋아. 나이가 뭔 상관이야, 인마. 왜, 나이 상관이냐? 나이는 아무 상관 없고. 숫자에 불과해, 숫자에. 세상 살아가면서 씨, 요가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인마. 왜 그러지? 아, 그러나 좀 마음이 아프네. 그냥 죽었다 들었구나. 그냥 다 죽었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 걔 볼 때마다 얼굴 엄청 시커먼져. 그러니까 형님, 마음 아프네. 죽었다고? 죽었어, 형님. 죽었다고 그러고. 그 새끼하고 짤짤해갖고도 내가 많이 따먹었는데, 씨. 그게 가버리냐? 근데 그 새끼한테 만 원 땀 뭐했냐? 더 가져가는 게 3만 원 들어가니까 그랬어. 나 걔네 집에도 갔다 왔어. 한잔 나도 마셨어. 너도 갔다 왔지? 한잔 마시고. 나 다 갔다 왔어. 그 새끼도 부모 형제 없어갖고 혼자 쪽방에서. 그래. 고아요? 간이 안 좋아하고 이제 기초수급 받다가 죽었어. 대강께 하지 말으라고 하지 말으라고. 고아구나. 그럼 힘 챙겨드려. 아시겠죠? 서울역에 살아가 80%가 다 그렇지. 아유. 신나 젊어 젊어 젊어. 여기도 많이 죽어요 원래. 야 근데 왜 순간에 그렇게 가버렸냐?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순간에. 때 되면 가는 거예요. 복숭아 사는데 자기들이 안 가? 죽은 거 제일 먼저. 그래 이거 가잖아. 그 뒤로 죽은 거죠. 하여간 술에는 장사 없는 거야 엄마. 아니 이거 술하고 누가 매하고 장사. 장사 없지. 너 먹을래? 먹으러 장사했지. 먹었네. 술은 있잖아. 하루 먹으면은 2-3일 정도 쉬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원래 술에 장사 없어. 네 말대로. 나 지난 겨울에 너도 봤지? 나도 막 술에 어떨 때는 걷지 못하고 쓰러졌어. 계단도 못 올라가고 그랬잖아. 너도 술 때문에 이게 없는 거 아니야? 아, 저 누구야, 이랬는데. 니냐? 쟤 언제 다 귀신이야? 여기 있다가 언제 옮겼나? 아, 옮겼어, 아까. 왜 이렇게 상급이 없어?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상급이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야, 너 이마트도 잘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잘하면 뭐해, 씨. 해결하는데. 너는 안 하잖아. 아, 씨, 왜 안 하는 거야? 야, 이 형 끼고. 애무새 됐어. 나는 탄다, 여기서. 그래. 형님 안 가면서 뭐 나한테 가라 그래? 저기라고. 네, 저기야. 아이고, 성공해서 맨날 성공하니까. 요번에 두 달 만에 왔는데 두 명 죽었지. 그것도 내 친한 애들, 친한 사람이. 다 죽었잖아. 강경화로 죽은 거야, 그럼? 지난번에 죽지. 강경화? 강경화요? 다, 이 동네 애들은 죽었다 그러면은 70%가 강경화고. 술 때문에 그래. 30%가 뇌출혈이야. 술 때문에. 뇌출혈은 어디서 오냐면은 호주로 갔다 대꼬리로 갔다 막 컵에다가 막 완샷 태고 한 두 달 처먹고 하니까 가다가 가는 거야 터져가고. 마탱이 난 거야. 돈이 있어. 야 니네가 아무리 술 먹으면 술 이길 줄 아냐? 못 이겨요. 못 이기면은 하루 이빨 먹으면은 오늘 내가 이겼다 생각하고 3일은 내가 또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 5장 6부가 그걸 견뎌내냐? 한 군데 고장 나는 거지? 안 되죠. 여기 고장 안 나면은 여기가 고장 나. 대가리가 오는 거 같아. 내가 고장 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오는 거. 아, 형님, 전 아직은 다 안 된다, 형님. 차라리 내장 고장 나갖고 안 걸려갖고 그냥 깨끗하게 그래. 가는 게 낫지. 걸려갖고 뭐 아무 데나 똥 싸고 그래봐라.
동산 근데 조용히 이제 조용은 조용하고 이제 조용 도망가는 내가 볼 때는 막박에다가 치려고 다닌다. 똥똥똥싸 근데 똥똥똥 싸고 벼룩발이 똥똥 싸고 이런 얘기 해줘야지. 형 이런 얘기 해줘야지. 맞아 형님. 왔다 갔다 하냐라 생각해. 봐라,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열이 받았고 시내들은 잘해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이게 궁금증이 난잖아. 형, 제 앵무새 있잖아. 아, 앵무새가 절로 갔어. 그렇지, 앵무새 따라하잖아. 아이씨. 이 이로 또 신성. 예? 신성우. 아, 예. 그거 있네. 아, 예. 그거 2호. 아, 그거 맞아. 이게 2호. 누구 신성우 형님? 아이고. 기억 못해. 아라는 뭐야. 아라는 뭐 왔다 갔다 해야지. 아이고. 야, 나 배고 데려갈 사람이 겁나게 많아. 여기 가만 놔두잖아. 시간 다 지내잖아. 병원 가자래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하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 한 서너 달 있다 보면 없어. 아, 안 보여. 사라진 거구나. 둘 중에 하나야. 아픈 데 없잖아. 저 세상 아니면 깜빡. 아이고. 깜빡 아니면 세상이 아니야. 나는 건강해. 야, 너 옛날에 막걸리 끊었는데 또 먹냐? 와, 너는 막걸리 먹어야 살아 임마. 막걸리 먹어야 살아.